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중입니다. 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해계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 속에서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고서는 참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참 빅토리아주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또한 압사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광산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매일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저는 믿음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기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믿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혹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고난이 그 사람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믿음이 아닌 세상 상식과 자기 경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불가능하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히 믿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순탄하고 형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순종 여부는 외부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성읍이 크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성곽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려 하였고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전력 비교상 훨씬 열세인 자신들이 패하고 자기들의 처자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처럼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던 그들의 자녀들은 당당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 자신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르로서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던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만큼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한낱 이방 여인의 유혹조차 이기지 못하고 민족의 운명에 걸린 중대한 비밀을 누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그럼 갈렙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가 볼 때 뭘 잘못 봐서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전력이 가나안 거민들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능히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했다면 과연 그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요파에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였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이미 죽었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행한 모든 선행을 고하며 그녀를 살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베드로에 의해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이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떠하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제까지 꿈꿀 수 없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광야의 삶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본문 30절에서 너희보다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앞서서 싸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미추라기로 지켜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은 단지 위로만 올라간 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기둥도 이스라엘 전체를 비출 수 있을 만큼 광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이나 밤이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의 변화 혹은 맹수의 출몰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광야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과 싸움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또한 10여 년간 걸친 사울왕의 필사적인 추적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성해져서 유다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힘, 반석, 요새, 건지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분명 없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땅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옷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탄 냄새조차 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밖에를 피해서 숨어있는 그에게 3년 반 동안 기근 동안에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광야의 길에서 기진맥진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믿음을 가진 자를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에 떨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 앞에 닥쳐진 어떠한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그리고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앞길을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립니다. 나를 바라보며 살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과 형통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극한 상황에서 통곡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민수기 1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나 죽는다 하고 엉엉 울어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극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극한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면 대개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길이 잘 나가다든지 내 계획대로 된다든지 형통하다든지 혹은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 않아요. 뻣뻣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극한 고난을 허락하시어 나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내 힘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극한 상황은 오직 성도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고 독사와 전갈과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와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죽음이 그들의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도저히 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극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로 극한 상황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상황은 절망의 순간도 원망의 이유도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한 재빨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인간적인 그런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어둠 캄캄한 굴 속에서 숨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 값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눈물로 밤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립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넘지 못할 산이거든.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의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하나의 가스펠송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릴 누구를 의지하나 못할 분노일 거든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더 부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착각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 인생도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왜 고난이냐 이거. 내 힘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앞서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실패할 수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돈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실력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 나를 앞서서 또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이 환난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서서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